왕복 4차선 도로 갓길을 따라 느릿느릿 달리는 트럭 한 대. 도로 옆 화단을 살짝 들이받곤 멈춰섭니다. 잠시 뒤엔 트럭을 뒤따르던 승합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. 2km가량을 저속주행 중이던 트럭을 쭉 지켜보던 승합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. 그런데 이 트럭 운전자, 경찰의 도움으로 차에서 내린 뒤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기까지 하는데, 술 드신 건 아니고? 예, 잘안 먹어요.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음주 감지기를 대봐도 음성 반응만 나올 뿐입니다. 자, 음주 한번 체크해볼게요. 물어볼게요. 세게 후 부은 거예요. 결국 현장엔 구급차까지 출동해 검사한 결과 30대 운전자는 저혈당 쇼크 증세가 나타나며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런 저혈당 증세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. 수년 전 경남 창원에선 당뇨병이 있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아 숨지기도 했습니다. 저혈당이 자주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심한 저혈당이 오는 것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떨림, 뭐 판단력 장애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혈당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의식 소실까지 가게 됩니다. 전문가들은 또 일상생활 중에 저혈당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주스나 사탕을 먹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